안녕하십니까. 법선TV 나은성입니다. 제가 법학을 강의를 이제 안 하게 된 지가 좀몇년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50대 이후는 동양철학을 공부하겠다. 그래가지고 동양철학 위주로 강의를 올리고 있는데요. 법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그동안 한 10년 전에 강의했던 자료 그거를 사장시키는 게 아까워서 그냥 올려놓은 거거든요. 일종의 자료로서. 그런데 의외로 이 법학 강의를 주신 분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또 자료가 없냐, 무슨 책은 없냐, 이렇게 댓글로 주신 분이 많아서 제가 법학은 원래 이제 그냥 그만 공부를 하면서 정리한다는 의미로 올려놓은 건데 이렇게 의외로 뜨겁게 반응하신 분이 많아요. 한번 보시면. 자, 상위 재생목록이 상법이 66%예요. 그 다음에 민법이 9%니까 거의 75%가 법학이에요. 그리고 이제 동양철학이 한 22% 정도? 이렇게, 아니, 21% 정도 되죠? 그래서, 아, 이게, 그, 상법이, 이렇게 제가 계속 이렇게 보시는 분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어떤 분들은 전화도 해서, 오시고, 또 부산에서 기업을 운영하신 분이 한번또 문제가 생겨서, 제 강의를 다 들었대요. 상법, 회사법이랑. 그래서 한번 또 상담받으러 올라오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몸둘 바를 몰랐는데, 이게 제가 계속 이 상법을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법이 몇번 바뀌었는데, 책도 업데이트 안 하고 판례도 업데이트를 안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제가 동양철학 쪽으로 공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료가 좀 사라지긴 아까워서, 제가 이제 저희 애가 변호사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나중에 좀 업데이트하거나 제가 관심을 갖고 다시 업데이트하거나 또 제가 혹시 대학에 뭐 강의를 나간다든지 뭐 시간 강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되면 다시 업데이트를 해서 판례와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개정본 법률 이렇게 해서 충분히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수십 년 동안 해온 작업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동양철학 계속 하지만 법학도 해드리겠다. 그리고 최근에 자료에 관한 문의를 하신 분이 의외로 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리려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옛날 자료라서 좀 내놓기가 부끄러웠어요. 이게 자료가 옛날 좀 법이 바뀌어서 그게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 틀린 법을 갖고 공부하시면 안 되잖아요,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수험생 됐든 학생 됐든 간에 그랬으면 안될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안 하고 그냥 소극적으로 별로 홍보도 안 하고 그냥 올려놨는데 의외로 이렇게 법학 과목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료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양철학은 제가 책을 다, 책을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죠. 그 동일한 데서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법선.bubsun.com 이렇게 치시면 제가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아직은 자료가 많지 않다 보니 홈페이지가 만들 필요가 없고 자료를 그냥 이용하는, 그래서 모두엣이라고 하는 여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운로드를 가시면 이렇게 쭉그 전에 올려놨던 뭐 명리학이라든가 달마상법, 적천수 전미 이런 거다책 ISBN 받아서 국립도서관이 ISBN 받아서 다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법학은 좀뭐 제가 충분히 법 개정 내용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강생들한테 민폐가 될것 같아서 소극적으로 올려놨는데 그걸 원하신 분 있어서 비록 옛날 자료지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은 제가 한건 아니고 제가 어디서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법이 좀 약간 손을 보긴 했는데 이거는 좀 많이 손을 봐야 될것 같다. 근데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민법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PDF 파일과. 그래서 PDF 파일 한번 내려볼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측에 가서 보시면 요 표시가 있죠. 요 표시가 다운로드예요. 이 다운로드이기 때문에 자, 이 다운로드이기 때문에 여기를 눌러서 이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파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을 받아서 여러분들 컴퓨터 저장해 놓고 보거나 그 파일로 출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출력을 하신다면 뭐가 할수 있죠? 출력을 하신다면은 이거를 출력 이 표시 누르면 출력이 되겠죠. 출력을 하신 다음에 이거를 책을 출판 파일을 가지고 이 PDF 파일을 가지고 와서 복사집 가서 대학교 앞에 있는 복사집이죠. 거기 가서 책을 만들어 주세요 하고 파일을 주면 거기서 책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혹시 종이로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보시길 바라고요. 자, PDF 파일 이렇게 요약된 정리된 거 있죠? 이거를 보시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파일로 다운 받은 겁니다. 이게
대신 이거를 일단은 편집은 제가 막아놨고 출력만 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요. 나중에 혹시 이걸 보시면서 내가 좀더 내용을 더 업데이트해서 좋게 하겠다라고 하면 제안을 하시면 그 내용을 제가 반영을 해서 이거를 또 무료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상법. 다시 다운로드 가서 보면 상법 상 있고 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교과서거든요. 자, 제가 쓴 교과서인데, 자, 요거는 보면은 이렇게 상법 상을 들어가면 요걸 클릭하시면 역시 동일한 거예요. 동일해서 상법 개설 하가 상 하로 돼 있죠? 가서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파일로. 이거를 가서 출력을 하시고, 자, 이걸 하면 출력이 되고, 이 파일로 다운받아서 이걸 가지고 와서 책으로 만드시면 만드시고, 컴퓨터로 보시면 컴퓨터로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다가 뭐 섹션 한다든지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요. 어쨌든 그건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상법, 상하, 이렇게 정리하시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법요로, 아마 이게 여러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상법요로는 이제 제가 강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PDF로 만든 거거든요. 강의 핵심 내용을 PDF를 만들어서 이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PDF를 만든 거예요. 이거를 출력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보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고 공부하시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판례까지 하나 드렸어요. 이거는 한 1300페이지 정도 되는 그 판례인데 아마 2014년 이때까지 아마 다 판례가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각 전문별로. 이것도 이제 제가 나중에 조만간에 뭐 기회가 되면 업데이트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최근 판례까지 다 반영을 해서 다시 제가 이 책을 무료로 배포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법조문 있고 판례거든요. 각 판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상법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신 분, 또 민법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신 분 있어서 이걸 드리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법 개정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걸 전적으로 너무 믿고 특히 수험생 같은 경우는 이걸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는 데 참조를 하시고 굳이 뭐 이거를 안 보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보시고요. 그 틀린 부분이 있거나 법 개정할 내용, 법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책 내용을 바꾸고 싶다라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안을 해오면 제가 그거를 책에 반영을 해서 역시 무료로 배포해서 계속해서 이 책을 무료로 배포해 가서 나중에는 완성된 좀 더, 좀더이 퀄리티가 있는 그런 책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지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분이 계셔서 그 자료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걸로 이렇게 동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하시고요. 굳이 너무 여기 많이 의존하지 마시고 법 개정 내용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충분히 보시고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저랑 나눠가지고 싶다는 분은 참여해 주시면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계속해서 제가 같이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무료로 공유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